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과 고난에 이제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좀 특히 사도신경에도 그렇고 사도신경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어오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에사오니 그는 네,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네,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보면은 태어나신 신비와 죽으신 고난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근본주의 5대신조 이런 데서도 보통 예수께서 동정녀에서 나셨냐 뭐 아닌 거냐 그걸 믿느냐 이렇게 이제 주로 주목이 됐었고요.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있었죠. 전에 그런 영화 보면 이제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이제 그런 삶 탄생 에 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십자가 죽기 직전의 이야기 이게 이제 주목이 됐었는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심과 죽으심 사이에 왜 태어나셨는지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길래 죽었는지 가 사실은 훨씬 중요합니다. 그쵸?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가 어디에 일제에 의해서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죽은 사건이 생긴 어떤 일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며 살아셨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태어났고 무슨 일 하다가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탄생, 그 다음에 죽음, 그거에만 주목했는데 팔레스타인의 예수라는 한 남자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무슨 일을 겪다가 죽었을까 하는 것을 요즘 최근 한 뭐 최근은 아니지만 1980년대부터 성서신학에서는 그런 연구를 더 많이 합니다. 그걸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좀 알아보자 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믿느냐 너는 어떻게 죽었는지를 믿느냐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며 사셨는지를 좀 잘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사순절 6주간 동안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일종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6주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돌아보시면서 하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특별히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두 번째 문제고 뭐 누군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한 6회에 걸쳐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강의처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크게 보면은 6주간 6가지로 주제를 나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거나 생각하실 때 예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을까? 고치심. 예, 네, 고치심. 병 고침. 뭘 하셨어요? 맞아요. 병 고침. 네, 일을 하셨죠. 병난 사람들에게,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또요? 예? 복음 전파. 그렇죠. 복음 전파. 하셨어요? 예. 예, 또요? 부활. 예? 부활. 부활은, 예, 부활도 있습니다. 예, 또요? 성전정화. 성전정화.
운전 전화 있고요. 예, 또요? 제자예요. 예? 한 분이 한 번씩만 대답하세요. 죄송합니다. 음식을 나누고. 아, 음식, 그렇죠. 밥 먹는 거, 음식 나누고. 누가 하셨죠? 예. 예, 시험을? 이기셨다. 아, 이기셨다. 시험을 받고 이기셨다. 예. 그거는 이전에 시험을 이기는 일. 하셨어요. 비슷한 게 또 하나가 하나 정도가 빠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셨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을 쫓아내. 한 가지만. 예? 한 가지만 하라고. 답을 잘 말았음 하셨지만 잘하셨어요. 예, 예, 이런 일들 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는 게 먼저 중요하죠.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일종의 시험을 이겼다, 시험 하셨다는 일종의 기도를 이제 하신 것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부활은 부활절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 그러 사실 부활 직전에 결국은 죽 십자가에 이제 죽음을 당하신 거죠. 네, 십자가 죽음. 그렇죠? 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이렇게 끝까지 크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정도를 우리가 6주간 할 거예요. 다 나왔네요. 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성경에 의하면 네, 복음 전파를 먼저 하셨어요. 복음 전파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뭐 딱,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병 고치는 일, 그 다음에 귀신 쫓는 일, 이런 거를 하시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밥 같이 나눠 먹는 거. 이거는 잔치 같은 거죠. 잔치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전정화라는 건 뭐냐면 성전정화를 포함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토론하고 싸우셨어요. 사실 논쟁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이런 어떤 저항 같은 거, 투쟁 같은 걸 하셨어요. 그러고 여섯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 여섯 가지 정도가 크게 보면 예수께서 사역으로 하신 일. 이 여섯 가지를 우리가 한 주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복음 전파. 첫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 이 여섯 가지만 요점 정리가 되시면 시험 잘 보실 수 있어요. 시험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인데요. 복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43, 44절 오늘 봉독하신 것 보면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내 삶의 소명이다. 라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행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 복음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 복된 소리. 예, 한문을 하면 복복자죠. 복된 소리라는 거고 복된 소리.
복된 소리 많이 들으셨나요? 네, 예. 어우, 살 빠졌다. 뭐 이런 거 복된 소리인가요? 영어로 하면 뭘까요? 복된 소리, 영어로 하면? 네, good news죠. News. Good news예요. News.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일은 뉴스를 전해줬다 이 소리죠? 뉴스를 전해주신 거예요. 우리 몇 번 이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나눴던 건데요. 자,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뉴스를 전하는 일이에요. 뉴스 TV 방송국에서 뉴스 TV 뉴스를 전하는 사람 뭐라고 하죠? 앵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역할은 앵커입니다. 뉴스. 뉴스 앵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물론 뉴스를 잘 전하면 앵커가 멋있기도 하지만 뉴스가 중요해요? 앵커가 중요해요? 뉴스가 중요하죠? 뉴스가 중요하고 뉴스가 믿을만하고 뉴스가 진실돼야 이 앵커도 좋은 거죠? 그렇죠? 거짓 뉴스를 전하면 이 앵커는 못 믿는 아주 못된 방송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복음 전파를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앵커를 믿어라 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앵커가 무슨 뉴스를 전했나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가장 신뢰도가 높다는 JTBC의 손석희 앵커가 딱 나오면 손석희 얼굴만 보면 있진 않잖아요. 아무나 손석희가 멋있어도. 이게 이제 일종의 순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예수가 전한 뉴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뉴스를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뉴스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성서 안에서 생뚱맞게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신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 예수님 전에 이렇게 뉴스 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부를까요? 예, 예언자라고 하죠. 예언자.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해요. 예언자. 이거를 요즘 현대어로 하면 앵커가 되는 거죠. 예, 메신저. 앵커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 전통에 서 계신 분이에요. 뉴스를 전하시는 분인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앞뒤 없이 딱 나타난 게 아니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모스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다 하는 것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먼저 전해주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 하는 것을 전해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무슨 소식을 전해주고 있나, 그 소식이 믿을만한가,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도 무조건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죠. 예수께서는 처음에 나를 믿어라, 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이 뉴스를 믿으라고 해요. 뉴스. 이 뉴스가 진실된 뉴스다.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듣고 보고 믿어야 된다는 뜻이지 그 앵커 추종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자,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소식을 전하셨을까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전하신 소식. 예수께서 무슨 소식을 전할까? 이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에 무슨 소식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소식이 있으실까요? 그런 간절한 소식이 있어서 있으면은 기다림이 있으면 이렇게 덕담을 주고 받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취업을 준비하는 분한테는 취업 소식이 굿뉴스이겠죠? 예. 또는 이미 취업하신 분들은 뭐 승진 소식 같은 게 기다리는 소식이실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소식이 굉장히 기다리는 마음속의 소식일까요? 결혼을 앞둔 사람이면 청혼을 하겠다는 소식? 아니면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았다는 소식? 그런 되게 좋은 기다리는 소식일 수 있죠.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은 건강에 아무 문제 없다는 소식? 그런 소식일 수 있는 거죠. 굿뉴스라는 거는. 그렇죠? 그게 우리한테 굿뉴스잖아요. 요즘 사회적으로는 올림픽 금메달 딴 소식이 되게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서 작년 초에는 촛불 들고 나갔던 사람들은 박근혜 씨가 잘못했다는 게 드러나는 소식? 뭐 이런 걸 기다렸었죠. 100년 전으로 가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을 기다리는 소식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오랫동안 식민지배를 받아오던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해서 뿔뿔이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은 어떤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여태까지 폭력으로 고통당하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소식이죠. 이들은 정말로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런 나라를 어떻게 불렀냐면 뭐 여러 이름이 있지만 다윗의 나라라고 많이 불렀어요. 다윗의 나라.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외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독립시켜주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세우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런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소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복음서는 이런 나라를 뭐라고 부르죠? 복음서에서는 네,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은 하늘 나라.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천국. 예수께서는 이 구약에서 많이 간절히 기다리던 이 다윗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다윗,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이 다윗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윗의 나라는 지도자가 누구겠어요? 다윗이겠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고 훨씬 더 넓고 깊은 그런 차원의 나라인 거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구약만이 아니라 성서에는 이 나라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기대와 환상을 노래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아, 이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떤 많은 상상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가서 4장에 보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 산이 모든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리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또 다른 이사야서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환상적인 노래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노래일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 나라가 오면은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그래서 상상이 잘 되시나요, 여러분? 사자도 초식동물인가 봐요. 풀을 뜯어 먹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어린애가 그런 냉수를 끌고 다니는 나라?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써있네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고 뭐 이런 어떤 나라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어떤 상상들을 예언자들이 계속 전해주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이날이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것에 대해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신약성서에 보면은 계시록에도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미가서에는 우뚝 솟은 어떤 산, 또 이사야서에는 짐승들끼리 서로 물어뜯지 않고 어떤 살아가는 삶. 요한계시록은 약간 달라요. 요한계시록은 21장에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벽, 성전에 대한 이렇게 이제 묘사 또는 환상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몇 가지 보면은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수정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성벽의 주춧돌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보석을 좋아하나 봐요. 계시록 저자는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고 둘째는 사파이어고 셋째는 옥수고 넷째는 비치고 다섯째는 홍만호고 여섯째는 홍옥수고 일곱째는 황보석이고 뭐 이러면서 자수정까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대문은 진주로 되어 있대요. 이런 이렇게 온갖 다양한 환상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은 구약시대에 또는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이어지는 환상 속에서 계속 이야기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한 환상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노래들의 앞뒤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앞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 억눌린 사람을 바르게 논제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러니까 법대로 이루어지는 공정한 세상. 이 또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미가서에는 민족 사이의 분쟁을 멈추고 열방 사이의 갈등이 해결될 것이며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바울은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도 노래를 하죠.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뉴스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식일 수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전설처럼 늘 듣고 전해오던 이야기일 거예요.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이런 세상이 될 거야. 이런 삶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도 들어서 그런데 어쩌면 그냥 옛날 얘기로 들릴지도 몰라요. 심드렁한 얘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 얘기 신앙생활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래 듣잖아요. 반복해서 듣고 많이 들어서 이제 하도 들어서 사실은 이제는 그런 얘기도 별로 하지도 않는 그래서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이야기.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일 겁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 아마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는 뉴스가 아닐 거예요. 뉴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새로운 거잖아요. 전혀 안 새로운, 오래된 낡은, 반복되는 이야기일 뿐일 수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도 이전에 했던 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그저 반복한다면 뉴스는 아닐 거예요. 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일 텐데요. 예수가 당시 사람들에게 전했던 뉴스, 새로운 것,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게 뉴스인 이유는 뭐죠? 이런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때가 되면, 죽으면, 그날이 오면 해서 이제 지금 이런 나라가, 이런 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라는 게 예수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게 뉴스입니다. 오늘 성시교도 복음을 한번 보시면은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성시교독에 보면은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부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듣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별로 뉴스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 얘기를 그냥 반복하듯이 아, 또 설교하네 하는 것처럼 또 설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 전하신 소식이 뉴스인 이유는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이것은 새로
히브리 사람들한테 황당한 전혀 뜻밖의 소식일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전한 소식이 뭔지에 귀를 여는 것이고 그 소식이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다가가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성경 곳곳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참으로 참으로 말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가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참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소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새로운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소식이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온 세계를 걸쳐서 호소하는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성시교속을 같이 한번 처음부터 주님의 영이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선포가 무술련 우리의 새 삶의 새 소식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토록 많이 반복되던 이야기 늘 들어서 새로울 것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오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전하시는 그 소식에 귀를 열게 하시고 그 소식이 무술년 새해 하나님의 사건으로 내 인생에 다가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싶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